지난해 9월 병원은 범죄의 현장이 됐습니다. 범인은 병원의 남자 직원. 그는 여직원 탈의실에서 동료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마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의 핸드폰에는 딸 지연 씨의 모습도 들어있었습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가해자의 학교 후배이자 병원의 임상병리사 동료였던 지연 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한테 와가지고 꿈에 와가지고 답답하다 했다더라고. 그래서 왜 진작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미안하고 애통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물어보니까는 아파트에서 떨어졌대요. 이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까지도 저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근데 사천쯤, 이게 정신없이 사천쯤 온 거야. 그쯤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딸을 사는 데가 23층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연 씨는 한밤중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울음을 터뜨렸었다고 합니다.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그걸 보고 전화한 것 같아요. 이게 직장 내에서도 그걸 돌려받지 않냐. 또 지가 알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우리 선배 후배들하고 돌려받지 않았겠냐. 그때마다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치료를 했으면은 됐을 텐데 이 어줍지 않게 별거 아니니까 잊어라.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그러냐. 이제는 이 진짜 그 말을 했던 이 무지한 놈이 참 미치겠어요. 제가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딸을 대신해 아버지는 가해자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가해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들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벽에 붙은 두 사람이 울더라고. 형 살 만큼 살았구만. 뭘 또 더 살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딱 나가더라고 두 사람이. 그 당해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낄 건데. 스스로 목숨을 던질 만큼 고통스러운 성범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벌금 내고 끝났다. 반성문 한 장 쓰니 바로 풀어주더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이거밖에 안 돼? 진짜 법원 앞에서 목매고 죽을까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피해자가 죽어야 커지잖아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범죄 피해자들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사건 이후에도 겪게 됩니다. 수치심과 모멸감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2차 가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혼자 감내하곤 합니다.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면 결국 법정으로 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지는 충분히 배려받고 있을까요? 과연 가해자들에겐 죄값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고 구하라 씨의 사례를 통해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구하라 씨는 아이돌 스타이자 한류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그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없지만 피해자 구하라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일단 그 2심에서 판결이 잘 나오길 빌고 있고요. 그냥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냥.
지난 5월 21일 항소심 1차 공판, 구 씨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구 씨와 전 남자친구 최 씨와의 격렬한 다툼이 사건의 시작. 당시 구하라 씨와 함께 생활하던 이슬 씨는 그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숨은 잘... 뭔 일이 있구나 언니 방이 완전 난장판이 돼 있고. 구하라 씨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최 씨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둘의 만남은 시작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늦은 밤, 최 씨는 구 씨의 집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정작 더 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동영상 보겠다고 다들 말했었어요. 무슨 동영상? 그 동영상이라고 있었어요. 이슬 씨는 어떻게든 최 씨를 진정시켜보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오빠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나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아니, 그 다 해서 오빠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근데 사실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하고?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근데 나는 그럼 지금 협박 얘기하는데 얼른 협박으로 들어갈게. 뭐? 최 씨는 구하라 씨에게 둘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냅니다. 협박의 말도 했습니다. 디스패치에 연락을 해서 뭐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 너 연예인 인생을 쪽나게 하겠다. 예, 두고 봐라. 뭐 이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자기한테 보내놓고 협박을 하고 이거를 다 디스패치나 딴 데 다 뿌린다고 한다. 어떡하냐. 발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동영상을 확인한 구하라 씨가 최 씨를 쫓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디스패치 제보 메일 화면은 실제 최 씨가 보낸 두 개의 메일이 확인됩니다. 구하라와 관련된 제보가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 저희한테 먼저 제보를 한 건 씨였습니다. 구하라 씨와 다툼을 벌인 다음 홧김에 영상이 있다고 이제 저희한테 제보 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다음 날 구하라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혹시 누군가 영상 관련 이야기를 제보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직접 저희와 만나기를 요청했고요. 자신의 치부가 밝혀지더라도 솔직하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언론을 통해 최 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한류스타 이전에 사생활에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연예인 안 해도 되니까 법 바꾸려고 회사에서도 엄청 말렸어요. 엄청 말렸는데 언니도 엄청 고민 많이 했고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 했는데 언니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난 내가 생각한 건 해야 될 것 같다고. 최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상해,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후원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하라 씨가 무단 침입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고 세 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조사 받으셨어요? 1심 재판부는 피고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초범이며 반성을 하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선고의 이유. 구하라 씨가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그리고 탑스타임을 고려해봤을 때 이것이 유포될 경우 미치는 그 이미지상의 치명상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거와 못지않은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구하라 씨는 최 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한 처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구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제의했고 이후 동거 역시 먼저 제의한 점, 다음날 사진의 존재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최 씨의 세 번째 공판이자 결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사진을 촬영하는데 증인이 동의하거나 묵인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되게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이 사진을 언젠가 제가 곧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것을 보고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래도 당장 삭제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당장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과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출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체 부위의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계속 피해자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뭘 이제 요구하는 식의 어떤 태도인 거죠, 사실은.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왜 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빨리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다면 네가 이거를 방조하거나 혹은 뭐 용인했던 거 아니야라.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최 씨는 자신의 SNS에 미용실 오픈 파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Happy Halloween. 자신의 동영상을 둘러싼 온갖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던 구하라 씨는 2019년 11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막 처방전 이런 것도 보면은 막 약이 막 한 번에 처방을 막 15개, 20개씩 받더라고요. 사건 때문에 완전히 막 이미지에 타격도 너무 많이 있고 완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지금 타격을 입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였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집단 성착취 거래방에 3대 잊혀졌던 구하라 씨의 재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N번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A 판사가 N번방의 공범 이모 군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A 판사의 과거 판결들도 속속들이 공개됐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 무죄. 성노예 게임 사건 집행유예 등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결들도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N번방 재판 담당 A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결국 A 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A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성범죄 판결의 41.4%는 집행유예, 결론적으로 71.6%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인여관 회사 입국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나이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과 정준영. 얼마 전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그가 국내에선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미국이라면 최소 1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받는 죄값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들의 형량의 가장 큰 감형 요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이른바 합의입니다.
판결 이전에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또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게 합의의 원래 뜻일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연 이게 현실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을까요? 지난 6월 11일 두 명의 스텝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만 씨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만족하시나요? 피해자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나요?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리실 건가요? 이날 재판부는 강지만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강지만 씨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회식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두 명의 스태프는 강지만의 요청으로 남아 함께 술을 마셨고 강 씨가 술에 취하자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습니다. 밤 9시경 그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온 강지만은 피해자 B에겐 성추행을, 또 다른 피해자 C에겐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놀란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이라 일부 통신사만 연결이 가능했던 것. 피해자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함께 일하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주장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두 피해자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꾸민 자작극이라며 피해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강지환은 사건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합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라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린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강지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지원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절을 했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강지환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업체 의 직원을 통해서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또는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직속 상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알아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가족분의 부탁을 대신 받아갖고 하신 거 아니었나?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어서. 당시 팀장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긴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빠는 이미 연예계 생활 못하고 파산해서 공식 사과 기사 올려도 그뿐이야. 그치만 너희도 재판 나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날 텐데 그때 입은 상처는 어쩔 거야. 이렇게 끌다가는 오빠도 인정 안 하고 너희도 보상 못 받고 셋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 봐 무서운 거야. 오늘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야, 내 말은. 팀장은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강 씨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 저 강재 씨 그 항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끝낸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합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합의는 사실은 죄를 인정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신 게 아니셨나요? 네, 아니고 저희는 무죄를 다투고 한 것임에서도 무죄를 다투고 이제 한 것임에서도 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합의는 왜 어떤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그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당시 합의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깊이 사죄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는 있는데 이게 이제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네. 나오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범죄에서의 잘못이라는 게 결국에는 범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합의금을 주지 않겠죠. 사죄는 하지만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 반성 없는 합의서를 만든 셈입니다. 1심에서는 기억 안 나. 그래서 난 부인은 못하겠네. 하지만 합의는 해줘. 그래서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되면 이때부터는 약간 보험이 들어진 거예요. 안전해진 거죠. 다반지를 들고 있죠. 집행유예 다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니까. 합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골 마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야산. 인적 없는 이곳에서 2년째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김 씨.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그래도 이게 늘어난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마루잖아요? 네.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고. 비닐을 치고. 여기서. 그럼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얼어 죽지. 한계가 들어갖고 콧구멍에서 고름이 나오고 했다니까. 가해자는 김 씨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2년 전 그날. 깁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김 씨를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차 뒤에를 탔는데 막 어디 막 산속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네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막 쓰러트려갖고 막 떠밀고 미끄러가지고 구질하러 하고 자빠졌고 그것도 한 번인 몰라. 나는 이제 한 번이를 쭉 한지 알았어요. 그것도 목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자기랑 성관계를 허야 천국 간디야. 그게 말이나 되냐고.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8명. 모두 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사실 내가 내 느낌이 나처럼 당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전도사가 자기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당했는데? 네, 그래서 말도 못해 거기도 막. 한때 마을 주민의 90%가 다녔다는 108년 역사의 교회. 목사는 1989년 이곳에 부임한 직후부터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보자고 이 교육관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추행하고 또 사택터도 하고 또 차 속에서도 하고 또 자기네 그가 사는 별장에서도 하고 또 치마 입고 있으면 그냥 하타구니 속에 손 넣어서 오빠 한번 와다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해버리고 가슴도 만지고. 피해자 그 누구도 마을의 절대 권력인 목사에게 감히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 있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새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보고 웃고 인사하면 저도 똑같이 보고 웃고 인사했어요. 내가 대신 다 뭘 하고 있지. 뭔 기도를 하고 있고 뭔 삶을 살고 있지. 무려 30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1심 재판부는 목사에게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사흘 앞둔 지난 6월 2일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한 험한 일을 또 당했습니다. 가해 목사의 아내가 피해자 김 씨를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날 일로 김 씨는 급기야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이
이게 말도 못해. 약이 막 입도 막 파고 마르고. 수면 진정제, 신경 안정제, 떨림 치료제. 재판 받기 전에 합의서가 집사님 거를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막 계속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막 입에서 거품 나올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말을. 시작은 얼굴이나 보자매 걸려온 친구의 전화. 약속 장소에는 목사의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목사 각시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리라고 하면서 나보고 서류를 하나 떼오리야. 그래서 뭔 서류를 떼와요? 그랬더니 주민등록 갖고셨어요? 그래서 뭔 서류를 떼오네? 주민등록을 갖고 와요. 아, 서류 안 떼요. 네, 그랬어. 그래서 안 내렸어, 차에서. 부자꾼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뭐 미워하지 말라나 막 그런 식으로 막 나를 붙잡고 막 이 팔을 막 계속 막 붙잡고 막 한 서너 시간을 실핑했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돈을 1,000,000원을 갖고 왔대. 이만한 봉투 다 너 갖고 왔어요. 1,000,000원을. 그게 뭔데 나를 주냐. 예? 내가 그랬어. 야, 마약이라도 되면은 나 갖고 있다가 뒤지라고 나를 주냐. 나 아는 거 안 받는다. 막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나 돈이 엄마. 그래. 아, 나 돈도 싫어. 왜 이런 돈을 나를 줘요. 나 싫어요. 안 받아요. 내가 그랬어. 나 돈 10원짜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집사님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요. 목사 저기 집사님이 합의를 봐줘야 목사님이 막 이번 재판에 뭐지 깎인다나 나온다나. 항소심 1차 재판장에서는 두 귀를 의심케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와의 합의가 불발되자 목사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목사 측에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사모님께서 합의를 해주라고 찾아가셨다 이런 말씀 전에 들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전에 잠깐 몇 마디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2심 때는 재판정에서 이 말하자면 성폭행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모님께서도 그 부분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무죄죠, 사실이.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그렇게 거금에 합의금을 주려고 하셨어요? 아, 합의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인지상정에 조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합의, 용서, 그냥 집행유예. 이렇게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합의 과정들이 정말로 용서해야 된 경우, 아니면 정말로 소위 말하는 돈 주고 산 경우,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 이것들을 사실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감형, 뭐 이걸 집행유예를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감형만 좀 해줄 건지, 아니면 아예 반영을 안 해야 될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의 처벌은 사적 복수의 의미 이상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도 있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합의된 게 형량의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해주고 집행유예를 붙이고 이런 모든 것에 지나치게 많이 간섭을 하다 보니 내가 범죄를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형벌 체계가 돼버리는. 합의는 곧 집행유예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세상. 조력자들도 넘쳐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형을 위한 3종 세트라고 하죠. 헌혈, 장기기증,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 주문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반성하는 경우 반성문 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한 것으로 확실한 팩트입니다. 합의와 반성문 외에 범죄자들의 감형에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필요가 될 거예요.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내면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재범을 안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제출을 했어.
제가 술을 먹어서 실수를 한 거지 뭐 모험적인 학생이었고 주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줄 만한 자세라고 해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교수님이든 은사님들이든 돈만 있으면 잘 쓴 반성문과 탄원서들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판사들이 감형의 이유를 판시할 때 빼놓지 않는 필수 요건. 그러나 그 반성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아예 빠져야 된다고 사실 솔직히 생각해요. 그게 진지한 반성이라는 게 제일 웃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반성문을 얼마나 내고 재판에 나와서 얼마나 고개를 조아리고 최후 진술할 때 얼마나 읍소를 하고 진정성 있게 본인의 어떤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판결문에 쓰기 때문이거든요. 진지한 반성. 네, 그거를 꼭 써요. 그러니까 깎아줄 때 쓰고 싶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을 쓰는 건데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큰 영향이 없는데 형량을 정해놓고 쓸 말이 없을 때 쓰는 것처럼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실형을 면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는 합의. 더군다나 피해자는 볼 수도 없고 판사에게만 제출되는 반성문. 이런 여러 가지 감형 방법들이 마치 정해진 패턴처럼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판사들은 피고 측이 내놓은 합의와 반성문이 이처럼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찾았던 성범죄 피해자들. 하지만 믿고 찾았던 재판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서연 씨는 동업자 박 씨로부터 탁상시계를 선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전자시계 불 들어오잖아요. 불빛이 너무 거슬려서 3번을 올려놨다가 내 동생이 쳐놨어요. 다음번 거래 때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는 이제 양면테이프까지 완전히 선반에 돌려가지고 시계를 떼낼 수 없게 고정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수상한 생각이 들어 시계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서현 씨. 작은 카메라 렌즈를 발견합니다. 제목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와이파이만 있으면 북극에 가서도 볼 수 있다. 놀라운 팩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둠 속 촬영뿐 아니라 녹화가 모두 가능한 첨단 카메라. 20여일이 넘도록 불법 촬영이 진행됐지만 찍힌 영상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실했대요.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현 씨는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 측에 계속되는 합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박 씨는 서현 씨도 모르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제 계좌에 가해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재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감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주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재판장님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그 돈을 돌려주고 왔고 저는 그 금전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뻔히 저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니까요,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피해자한테도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애칭해서 합의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원성되기 시작하니까 재판장님께서 아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항소했습니다. 서현 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소중한 기자는 2심 당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뭐 1심과 조금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서 이제 완전히 읍소하는 형태로 나왔고 그러는 태도를 보였죠. 근데 이제
실상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항소의 유서에 마치 피해자가 아, 뭐 좀 이렇게 문란한 여성이어가지고 뭐 본인을 그렇게 뭐 가해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항소 이유 내용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고 측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피해자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피고인 앞에서 서슴없이 옷을 갈아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죠. 니들이 그런 짧은 걸 안 입으면 될 거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야하게 입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본 거지. 이제 하다하다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구나. 가장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해자한테 너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왜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했어? 예를 들면은 뭐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어? 뭐 왜 밤 시간에 나갔어? 왜 술을 마셨어? 지금 판결들 여러 가지 조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들을 보면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감형해준 걸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과 10살 초등학생이 보인 저항의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못해요. 예상 못하죠.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예측을 못한 갑자기 이 아이로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저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이 아이는 판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고기를 상대방 접시에 덜어준 행위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오해할 수 있다며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일명 감자탕 판결. 취객이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사건을 두고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재판 중에 공공연하게 피력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평소 여성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성범죄 양형은 일단은 이게 뭐 몇 년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핵심은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판사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의 삶의 현실하고 전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경험이 아니고 이것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정말 이제까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저는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활동가 일명 마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성범죄 재판들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면서 현 사법부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네, 선고 때 소상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녀는 구하라 씨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도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들 중에는 구하라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한 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한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네가 먼저 쪽이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한테 뭐 어차피 연애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뭐 너도 그냥 뭐 이런 행위가 뭐가 문제겠어에 대한 거죠. 제가 당시 판사가 둘의 사생활에 담긴 문제의 동영상을 기자들도 함께 있던 법정에서 확인하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부분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재판임을 감안한다면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준 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구성원들이 돼버리니까 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네, 다 깎아줍니다. 재량으로 법정형보다 더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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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법적인 평가라는 것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 평가 체계에서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공식적인 체계에서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셈인데 이거는 이런 2차 가해가 저는 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BD수첩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해자 위주로 많이 되거나 못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진짜 법원 앞에서 목매고 죽을까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받으려면 정말 순수하고 너무 맑은 사람이어야만 돼요. 제가 사건 되기 전까지는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서 저도 같이 손가락을 찌를 했어요. 왜 사건 당시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상황이 되도록 방관했을까? 그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다 한 번 더 다 밝아벗겨지는 느낌?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왼쪽 가슴을 만졌어요, 터치를 했어요, 주물렀어요, 몇 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추행 정도였는데 이제 성폭행 당하신 분들과 그 피해자분들 그러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삽입은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뭐 흥분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앞으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얘 벌에 얘 벌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러면 폭행이 되고 무고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그 다시는 신고하지 않아야지. 법정에선 성범죄 피해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판사님을 말입니다. 재판부가 사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성폭력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믿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그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그 피해자의 일상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첫걸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성범죄에 대해 선진국들은 우리 사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12월까지 더 높은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만을 고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어떤 판사를 만날지 그 결과는 운에 맡겨야 한다고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심정을 배려하는 재판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양형 기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한 차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